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바로 인첸트 골든애플 모드인데요. 이 모드는 바로 사과에다가 인첸트를 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과연 사과에 인첸트를 하면 어떤 아이템이 탄생을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미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할 거는 바로 인첸트 테이블과 다음에 마법 부여대. 책장이네. 아, 그다음에 사과, 황금 사과가 필요할 겁니다. 황금 사과나 그냥 이 황금 사과를 준비해 볼게요. 자, 한번 인첸트를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인첸트 테이블을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한 칸 띄워놓고 이렇게 책장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벨 인첸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과는 안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이 사과 이 사과 여러분들 만들기가 좀 어려운 사과인데요. 이 사과는 사과에다가 금괴를 두르시면은 이제 황금 사과가 됩니다. 자, 한번 이 아이템에 인첸트를 해보겠습니다. 뿅!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버프들이 이렇게 인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구글 번역기를 돌려볼까요? 자,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 E N G T H E E N I N G 연장 TOUGHENING 강이 단단한. 이거는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먹어보면 돼요. 자, 먹어볼까요? 아, 네, 흡수와 재생과 저항이 붙네요. 그렇군요. 황금사과도 한번 이 황금사과 먹어볼까요? 이거는 재생과 저항과 화염저항.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황금사과를 인첸트를 하면은 여러가지의 버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힐링이네. 힐링 포션. 정말 이거는 그거 능력자 대전이나 야생할 때 이 모드를 넣어주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모드가 아주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또 다른 옵션들을 볼까요? 자, 일단 세번째 거 텃. 이거 티어 저거는 뭐지? 티어 저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IN 어쩌고 RE 어쩌고. 잠시만, 이럴 때는 우유를 빨아야 돼요. 우유를 빨면 된다는 사실. 자, 이번에는 이거예요. 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거 체력이 짱 많이 생기고 방어력도 짱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재생과 저항과 화염저항이 붙네요. 체력이 20칸이 넘었어. 아예 체력이 20칸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흡수. 이거 체력이 흡수가 쩔어. 그 다음에 이어쩌고랑 어쩌고 알아쩌고. 이거는 재생, 그냥 재생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그냥 힐링. 힐링의 시간. 흡수, 힐링이 흡수네. 예.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소와 함께 골든 애플 인첸트 모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사과에 인첸트를 해서 다양한 효과를 줘가지고 서로 서바이벌을 할 때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변신할 수 있는 바로 골든 애플 인첸트 모드.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드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